시편과 함께하는 이루상 감사 대행진 감사 릴레이 14번째 주자 걸동성년의 요초등부 이지수 학생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좋았던 점은 학교를 가지 않게 되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고, 좋지 않았던 점은 학교를 가지 못해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다는 것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손목이 골절되어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기 전 주사를 맞는 것도 무서웠고, 수술실에 엄마 아빠 없이 혼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마음속으로 더 찬양하며 수술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해주셨고, 무서웠던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수술 과정과 회복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걸동선전 1호선 감사 대행진 다음 릴레이 주자는 최세경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편과 함께하는 153 감사대행진 세교성전 감사릴레이 14번째 주자 김민희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 교회 창립 58주년 말씀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600장이라는 많은 양을 손글씨로 직접 쓰기엔 시간도 여유롭지 않았고 혼자서는 무리라고 생각해 박시영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들과 24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긴 시간 펜을 잡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말씀엽서를 만들면서 10일 정도를 하루에 한두 시간씩 가졌고 여러가지 글씨체와 사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캘리그라피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즐거움을 느꼈고 점점 더 성장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일에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발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교성전 감사릴레이 다음 주자는 유동훈 성도님입니다. 유동훈 성도님 부탁드립니다.